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이 필요 없는 최강의 리버브, 네. TC 일렉트로닉의 홀 오브 페임, 예, 리버브 2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대요. 마무리 짓죠. 네. 이펙터를 네, 일단은 홀 오브 페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이 필요 없다. 네, 사용을 해보셨던 이펙터예요. 네,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이펙터고 TC 일렉트로닉사의 메인격인 공항계 이펙터입니다. 예, 리버브고요. 이 홀 오브 페임이 인기에 힘입어 2가 나왔어요. 속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새로워진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더욱 강력해진, 리버브가 강력하다고 더욱 부드러워진 사운드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TC 일렉트로닉,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펙터와 이 뭔가 이 레코딩 모든 부분, 전반적인 악기 산업 왜 뭔가 이 큰 영향을 미친 브랜드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조그마한 돌을 이 뭐라 그러죠? 호수에 딱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쫙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하겠죠. 나중에는 네네네. 진짜로 저는 항상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렇게 팔 같은 데다가 SD 카드 같은 거 박으면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지미 핸드릭스의 곡을 연주한다든지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미 알파고가 음악을 작곡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컴퓨터가 작곡하는 시대가 왔지만 이런 변화들,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싫었어요. 나는 아날로그가 좋은데, 나는 그냥 단순한 게 좋은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미 변화의 시대고 이런 변화들을 그렇죠. 저희가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험적인 부분들은 더해지고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했지만 이펙터를 조작하는 방식만큼은 유저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브랜드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 오브 페임 2 같은 경우는 지금의 TC 일렉트로닉사를 잊게 만든 명 리버브인 홀 오브 페임의 새로운 버전으로서 네네. 기존에 충실한 클래식 사운드와 톤 프린트 기술을 접목을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홀 오브 페임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를 익스프레션 페달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익스프레션 페달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메쉬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됐고요. 그리고 피치 시프트를 사용해서 좀 더 웅장한 리버브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쉬머 리버브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두 편으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외관을 훑어보고요. 네. 간단한 사운드, 모드별 간단한 사운드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메쉬 테크놀로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면서 톤 프린트 모드까지 저희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보시죠. 네. 역시 TC 일렉트로닉, 발음이 힘들어. TC 일렉트로닉 4의 이펙터답게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인풋과 아웃풋, 두 개의 인풋과 아웃풋을 지원을 합니다. 네네. 네, 공간계인 만큼 스테레오 사운드로 연출할 수 있도록 모노 인풋, 스테레오 인풋, 네. 모노 아웃풋, 스테레오 아웃풋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레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고 풍성한 사운드로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DK 노브입니다. 네, 리버브 효과의 길이를 조절을 하고요. 미니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프리 딜레이의 길이를 숏이나 롱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톤, 리버브의 톤,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네, 역시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렇죠. 따뜻한, 그리고 멍청한 사운드가 나겠죠. 이렇게 올리게 되면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LED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쉬 LED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메쉬 기능의 온오프 및 세기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거를 메쉬 모드로 바꾸시고요. 그냥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그렇죠. 불이 밝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점점 밝아지는 게 보여야 될 텐데요. 네, 누르는 세기에 따라서
밝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메쉬 모드를 사용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메쉬 LE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레벨. 네. 리버브 사운드의 볼륨을 그렇죠. 조절을 합니다. 다음에 리버브 타입. 보시면은 세 개의 톤 프린트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리버브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스위치. 네. 이펙트의 온오프 기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메쉬 기능에 의한 익스프레션 페달 기능까지 수행하는 스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착색이나 톤 손실 없는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간단하게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네. 어이구, 켜져 있었네요. 네. 약간 그 중국 영화 네. 오프닝 장면의 징처럼 깜짝 놀랐네요. 네. 클린 사운드를 먼저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이제 모드를 로 숏으로 하고요. 네. 네, 플레이트에다 두고 일반적인 세팅에다가 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이 TC 일렉트로닉의 이런 테크놀로지를 간과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이렇게 원음을 살려주면서 네. 자연스러운 누가 봐도 이렇게 굉장히 디지털스럽지 않습니까? 네네네. 멀티 이펙터 냄새도 나고 하지만 사운드 자체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날로그 네. 자연스러운 리버브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확실히 공간계를 잘 만드는 잘것 만들어요. 같아요. 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모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룸과 홀을 한번 들어볼게요. 룸 네. 리버브를 한번. 굉장히 좀 건듯한 건듯.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은 좀 더 방을 키워보겠습니다. 홀. 네. 홀로 가볼까요? 네. 요거는 리듬보다는 약간 다음은 크런치. 어, 크런치가 있어요. 네.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 이 홀오브페임 2부터 지원을 하게 된 쉬머 모드를 네,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 디케이를 좀 더 주고요. 이 서브 앤 업,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뤄봤지 않습니까? 예, 폴리포닉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 된 쉬머 사운드를 연출을 해준다고 네. 하네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좋네요. 그렇죠. 이 리버브 홀오페임을 들으면 시규어로스라고 밴드를 네. 아시나요? 네, 시규어 밴드라고 포스트락 밴드인데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이 이 이펙터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이펙터 톤 프린트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운드 쉬머 사운드를 들어보면 모과이도 그렇고 이 포스트락 익스플로전 인더 스카이라든지 다양한 포스트락 밴드들의 그 기본적인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밴드를 저희 밴드도 보컬이 없는 포스트락 밴드거든요.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몇 가지 모드만 더 들어보죠. 모듈레이션과 결합된 모드인 것 같은데요. 예, 모드
좋네요. 아, 개인적으로 좋네요. 이 공간계 이펙터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번 가보죠. 저희가 새로워진 쉬머 모드에다가 딜레이를 한번 살짝 묻혀서 네. 어떤 느낌이 연출이 되는지를 들어볼게요. 레벨을 좀 더 올리고요. 톤을 좀 밝게 할게요. 일단 딜레이는 네. 보스사의 디디스입니다. 네. 여러분 네. 느껴지십니까? 좋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거 칠하고 네. 맞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름답네요. 이 TC 일렉트로닉의 홀로 오브 페임 자체로도 좋지만 이렇게 공간계에 딜레이를 같이 물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딜레이를 한번 섞어보자라고 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여러분들 이제 유행에 민감하시거나 네. 뭐 이미 좀 기타 저희처럼 뭐 기타 덕후시든 네. 임팩터 덕후시든 요즘 사실은 딜레이를 잘 안 거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이제 리버브 쪽으로 많이 리버브가 대세라서 네. 요즘은 사실은 기타리스트 페달을 봐도 보면은 뭐 지금 뭐 가장 핫한 요즘에 네. 이제 SNS 뭐 이제 유튜브나 네. 뭐 토리 켈리의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마테우스 아사토도 보면은 뭐 거의 다 리버브 사운드 예, 네. 그리고 뭐 요즘 그리고 이제 마테우스 아사토 같은 경우 좀 장르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뭐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또 R&B 기타 네. 그쪽이 많이 유행을 해요. 뭐 거기도 보면은 다 이 리버브 사운드 가지고 돕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페달보드에 리버브가 없으시다면 일단 저희가 소개 요즘에 최근에 뭐 TC 일렉트로닉도 있고 많은 리버브를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은총 씨가 시연을 해주실 거예요. 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한 줄 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은총 씨. 네.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제 한 줄 평은요? 혹시 리버브 페달이 없으십니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저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펙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리버브 페달들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고 네네네. 그 딜레이랑 리버브를 보통 공간계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딜레이는 타임계, 시간계죠. 네네네. 이게 진정한 공간계인데 특색들이 다 있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마음에 드는 사운드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TC 일렉트로닉사의 홀 오브 페임을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간계 리버브 사운드의 그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리버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은총 씨도 이게 사라 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요. 사실 거예요? 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리버브 페달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실질적으로 리버브 페달을 구매를 할 건데 네.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후보에 올랐군요. 아 그럼요. 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일단은 TC 일렉트로닉 하면은 일단은 뭐 생소하신 분들도 네. 계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기타리스트들이 일단은 페달 그쵸. 보드 위에 다 올라와 네. 있던 페달들이에요. 옛날부터.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드릴게요. 진정한 명예의 전당. 왜냐면 이 TC 일렉트로닉을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이펙터이고요. 네네. 이 정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페달보드 위에도 올라가 있지만 이 이펙터가 계약을 하고 지금 엔드서먼트로 활약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럼요. 네, 이펙터 계에서는 가장 활발한 엔드서먼트를 마케팅을 하고 있는 브랜드임에도 분명하고요. 이 아티스트들이 단순히 야 내가 진짜 500만 원이라도 더 쥐어줄 테니까 한번 써봐 해가지고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들이 실제로 라이브에서 그걸 사용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설득도 필요하겠지만 사운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이다 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평가 주셨어요. 네. 티실레 그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TC 일렉트로닉한테 좀 고마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 때문에 그 레코딩 사운드가 많이 훨씬 발전, 많이 네, 발전됐어요. 네, 버라이어티죠. 네, 진짜로.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2편에서 저희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 발짝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먹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홀 오브 페임 리버브 2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홀 오브 페임 리버브 2의 디테일한 부분을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